네, 오늘은 미국 커쇼의 오토나이프 시리즈 런치 원 오토나이프입니다. 이것은 미국에서 생산되었으며 스펙은 이렇습니다. 날 길이가 8.57cm, 편 길이가 20.32cm, 날선 길이는 8.89cm, 날 재질은 154CM입니다. CPM 154CM입니다. 이 강제는 고탄소 스테인리스 강입니다. 크롬과 몰리브덴 함량이 높고 내마모성, 내식성, 그리고 인성 간의 균형을 잘 맞춘 강제입니다. 지금은 이보다 더 비싼 강제가 많이 나왔지만 예전에는 굉장한 고급 강제였습니다. 아직도 고급 강제이긴 합니다. 날 모양은 드롭 포인트고 플랫 그라인드 사틴 피니시로 마무리되었습니다. 핸들 재질은 알루미늄입니다. 무게는 112g이며 오른손잡이, 왼손잡이가 다 편하도록 디자인이 되었다고 커쇼에서 말했지만 작동 버튼이 오른손 엄지에 더 편하게 위치해 있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벨트 클립은 팁업 방향이며 무난하게 쓸수 있는 EDC 나이프라고 커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몇 번이나 앞으로도 같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상에 엑스칼리버 같은 칼은 없습니다. 칼은 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또한 접이식 나이프, 재크나이프, 오토나이프도 같습니다. 앞에 좀 엉망으로 만든 CRKT 폴딩 나이프 리뷰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드라이버 대용으로 쓴다든지 혹은 문틈을 벌린다든지 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. 그런 용도는 스위스 아미 나이프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. 오늘은 미국 커쇼의 오토나이프 라인 런치의 런치 원에 대한 빠른 리뷰였습니다. 죄송스럽지만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. 다음에 또 빠른 나이프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